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시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보세요. 오, 검정색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되게 단단해요. 이렇게 빳빳하기도 하고 광택도 있고 검정색은 때도 좀 덜 탈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케이스에 이렇게 오팔빛이 있는 가위. 소리가 엄청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건 핑크. 핑크 케이스고 이렇게 뒷면도 핑크예요. 한번 제가 필름을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사용하던 가위하고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가위를 사용을 했을 때 그것도 되게 잘 잘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저를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 가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일자로 이렇게 딱 잘리기보단 살짝 휨성이 있게 잘렸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휨성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잡으시고요. 필름을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요. 멀리 잡으면 이렇게 핑핑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잡으시고 얘를 밑에다 받치시고요. 이렇게 절삭이 되죠. 엄청 부드럽게 정말 잘 잘려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 밀리지가 않아서 그냥 일자로 되게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몇 번의 가위질을 좀 이렇게 그 필름 앞쪽에서 절삭을 하니까요. 이렇게 얇은 모양의 이런 실타래 같은 애들까지도 일자로 딱 잘리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되게 얇게도 잘리시고 그리고 거의 일자로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많이 휘지 않고 잘릴 수 있어서 사용하기 엄청 편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날 같은 경우에 날을 좀 갈아야겠다, 여기가 너무 마모가 됐거나 좀 잘 안 된다 하시면은요, 호일을 이렇게 부리셔가지고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가위에 그 날을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꿀팁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검정하고 핑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필요하신 색깔로 주문을 해주시면, 여기 아래 번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빨리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